자, 13강인데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래요. 네. 자, 에드펄슨 이렇게 자, 펄슨 한번 만들어 볼까요? int id 그 다음에 뭐 할까요? 에이지 그 다음에 있어야죠. 다음에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받고 싶어요. 두 개.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거 생성자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죠. 자, 이게 뭔지 아시죠? 지금 여기 생성자 몇개 있는 거예요? 생성자 두개 있습니다. 하나는 뭐예요? 요세 개로 다 이루어진 생성자. 그 다음 뭐예요? 이 생성자. 네.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디스를 통해서 생성자 토스를 한 거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요 번호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? 요 번호는, last ID에다가 뿔뿔을 한번 해볼까요? 라스트 아이디를 하나 쓰시죠. 프라이베이트 인트 라스트 아이디. 그리고 얘는 계속 기억이 돼야 되죠. 그러니까 객체마다 새로 생길 게 아니라 이 녀석은 뭐예요? 펄슨 자체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스태틱 라스트 아이디는 그쵸. 그 다음에 이거 기본값이 뭐가 돼야 돼요? 0, 0으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, 네. 자,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이게 실행될 때마다 여기가 자동적으로 1, 2, 3, 4, 5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. 됐습니다. 이렇게 됐죠? 그 다음에
getter 써야죠. getter 쓰면은 여기 분명히 get id도 안 만들었는데 이게 되겠죠. 자, 될라나 모르겠네요. 해볼게요. 그리고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때는 저는 show를 붙이지 않습니다. 다른 것들은 보통 show를 붙였는데 여기서는 show를 안 붙였죠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받아서 뭔가 저장하고 내부 처리하는 거는 show를 잘 안 붙여요. 아무튼 네, 실행을 해보시죠. 홈에 add person. 어디 못 찾았나? 아, 일반 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뭐 다르게 해도 되지만 그냥 똑같이 할게요. F4키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겠죠. 네. 잘 생성되었는지는 이렇게 한번 확인하면 돼요. 이렇게 SRP. 네, 해볼게요. 프로그램 다시 껐다 키고 엔터 치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요? 이렇게 나오죠? 네.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객체가 원하는 방식대로 출력되게 하는 게 뭐였어요? 투스트링이죠, 투스트링. 그것도 여러분 그냥 여기서 투스트링 이렇게 쓰면 돼요. 이렇게 투스트링 쓰면은 알아서 투스트링 메서드가 만들어집니다. 해볼게요. 보이시나요?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. 얘 위력이 얘가 없으면 그냥 아까처럼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가 있으면 뭐 어떻게 나와요? 네, 제대로 생성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진용님 원래 없어도 돼요. 원래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. 이것도 그냥 지워도 돼요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.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 자체가 생략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생략을 못 하겠죠.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걸 써야 되니까. 근데 딱히 뭐 이것만 쓸 거면 그냥 얘 안 써도 됩니다. 그러니까 얘가 특별하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네. 그러니까 얘만 특별한 게 아니라 네. 그냥 다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. 네.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people 사람들 이렇게 해서 show people 뭐 하면 될까요? 이렇게 people을 저장을 해놨었어요. 이렇게 이렇게 people 어디다 만들어요? people 만들어야 되죠. 뭐야 왜 안 돼? 자, 됐습니다. 잘 나왔네요. 여기다가 계속 F4키 누르면은 이렇게 추가되고 여기 나오겠죠. 이렇게
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추가를 할 때마다 F4키 누를 때마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. 됐습니다. 요거는. 네. 요거를 디버깅이라 합니다. 디버깅.